Today, in the world of civilization, the proudest poster is 나는 향아치 구독자다. I appreciate my subscriber advertising my channel. 안 돼. 하지 말게. 아니야. 뭐 하는가? 자네 손 떼게. 왜 자꾸 내려. 자, 대평하셨는가? 반갑소이다. 그 자네들 다 알다시피 오늘이 무엇이냐? 바로 유튜브 흥무자 10만! 10만 도달하는 것을 한번 기다리는 자리를 가져보자꾸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소이까? 자, 그렇네. 이런 식으로 뜨고 있소이다. 건전한 의식을 진행을 할 때 말이요, 하얀색으로 봐야 되는 것일세.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왜 99,723명이요? 뭔데 이거? 이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한데 소관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있었네. 저 심해 한가운데 있던 소관을 골라서 봤던 이들한테 소관이 약속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 소관이 무용담 하나 만들어주겠다. 무조건 이거 본 거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제 10만 올라가는 구려. 적어도 첫 번째 약속은 지키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뿌듯하긴 하구려. 새로 고침을 해달라고? 아니 새로 고침 계속 하고 있지 않소니까 조용히 좀 하게. 반영이 뭐가 안 되는가. 자 그렇소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네. 역시 고얀 놈들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없소이다. 난 자네들을 믿었어. 대관님 저가 4개 계정을 더 구독해 드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소관한테 손해 아닌가. 아니 숫자 많은 게 장땡이 아니라고 요란 귀놈아. 취소해 임마. 새로 고침 해달라고? 아 좀 그냥 가만히 좀 보게. 뭐야 하자마자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야. 역시 다들 싫다면서 조선과 대한제국을 좋아했구나. 나 사실 고려 갔을 때 무서웠는데 다들 조선을 좋아해줬어. 고려의 잔당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소관이 끌려가가지고 연못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조선과 대한제국이 더 강하더구려. 새로 고침을 해달라. 아 좀 가만히 좀 있게나. 아, 자꾸 소관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올라간다 99,961명. 뭔 소리 하는가. 59. 잠깐만 왜 이렇게 내려가는가. 왜 이렇게. 잠깐만 검은 모경이 우린 다 죽어. 다들 진정하고. 우리 고향놈들이 매번 궁금했었던 도대체 이놈은 외부 협판이라는 건데 일을 언제 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자들이 있어서 외부 협판답게 연설을 좀 준비하게 되었소이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는 빠른 숫자들을 보면서 지금 잘 생각해야 되네. 80명 이제 10만 되기 전에 누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소이다. 어물쩡 거리다가 나중에 10만 일찍 켜가지고 나 10만 전에 못 찍었네. 무용담이 사라져버렸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지금 이 순간에서 대한 사람이 대한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는가? 드디어. 고맙소이다. 아 소관이 처음 시작했을 때 역사가 재미가 없대요. 역사 누가 보네요. 그딴 거 할 바에는 그냥 놀이나 하고 입이나 털라고 했더라. 보고 있냐고 너. 이제 구독 취소하면 되죠. 아 뭔 소리야.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게. 자 얘기를 들어보시게나. 아니야 임마. 연설문 읽도록 하겠네. 연설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I'm speaking to you from the second floor at Old Throne House, Seogeudang. I'm proud to present to this moment that is we have secured 100,000 supporters. 578 years ago, the proudest boast was 나란 말씀이 둥귀게달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사. Today, in the world of civilization, the proudest boast is 나는 향아치 구독자다. I appreciate my subscriber advertising my channel. 안 돼. 하지 말게. 아니야. 뭐 하는가? 자네 손 떼게. 지금 뭐 하는가? 왜 자꾸 내려. 아니, 오몽서자. 그 잠깐 통화되는가? 대감님
축하합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예,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죠. 난 헛소리 하라고 기회를 준 게 아닐세. 아이, 까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 10만을 찍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외칠 것이요. 나의 버신 대왕과 조선의 벗들이 있었음에 따라 이리 자랑스럽게 10만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오. 여기 있는 이는 소간의 뜻을 따라 진정한 시다발, 아이, 시중이었소이다. 뭐야, 잠깐. 그렇기에 예. 많이들 참고해주면 고맙겠소이다. 뭔가 이상한데? 아니, 저 뭔가 지나갔어요. 뭐, 할 말 있다고? 아, 항상 노력하는 우리 대감님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교육적인 방송을 할 때는 이상하게 결계가 쳐져 있어서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오, 그런가? 그때만큼은 제가 못 보지만 항상 유익한 방송 하시는 거 보고 아, 대감님이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따라 아주 그냥 아빠를 비비는 솜씨가 심상치 않구려. 그렇구나, 그렇구나.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죠. 아, 이거 쳐내려고 했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구려. 아직 연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보시오. 아이고, 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몽소전은 호관이랑 합방 잡을 때 다시 한번 그 정식 절차 통해서 신청해 주시게나. 혁돌이 형, 오늘 호관 어디 달라진 거 같지 않소? 근데 소관 이렇게 벗이 없었는가? 잠깐만, 다 건드려봐. 아, 이 노인네 치매 걸렸네. 세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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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노경. 통화 가능하시오? 아이고. 아, 네. 세노경.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얼굴을 본 지 하루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 네네. 그 혹시 소감 뭐 달라진 거 없어 보이요? 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뭐가 좀 달라져 보인다. 어제보다 수염이 한 2cm 정도 더 자란 것 같은데. 아,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아하,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오늘서부터 뭔가 좀 느껴지는 소간의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하, 아, 왠지 오늘따라 좀 더 뭔가 품격이 더 느껴지고 그렇지, 뭔가 그렇지, 그렇지. 전에 비해서 좀 더 뭔가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렇지. 약간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그렇지. 어허. 뭔가 반짝반짝. 해변을 하셨습니까? 맞아. 아이, 무슨 짓이야. 농담 아니겠습니까? 소관이 농이었네. 타국의 귀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미안하오.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대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 미안하네. 전쟁 선포하겠네. 아, 그 다른 게 아니라 이 소관이 아, 예, 예. 이제 10만을 달성해서 아이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아, 이거 올해는 달성할 것 같네 이랬는데 아,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까? 아, 이게 또 많은 백성들이 도와줘서 역시 나하. 대한제국의 힘 아니겠는가 이것이. 아,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할 말 없는가? 뭐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아유, 뭔가, 안 받고 싶다 그러면서 좀 되게 칭칭거리면서 또 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 소관은 솔직히 상관없긴 한데 아, 뭐 꼭 소관에게 구두로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얘기하셔도 괜찮소. 아니, 이미 대사께서 본인 입으로 다 얘기하셔놓고는 뭘 제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또 대사께서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또 10만이라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달성했는데 20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되면 또 20만 때까지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10만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네. 아유, 저 세노경. 야, 내가 그래도 이양인들 중에서는 자네를 높이 취급하네. 아, 그래서 아, 역시 아, 전 더 축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영국, 미국, 덕국 다음으로 높게 취급하고 있네.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면은 솔찬님 아래서 들어오는 게 좀 짭짤하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놈들인가 다들 하나같이 자꾸 빙가 사달라고. 우리도 뭐 짰는가? 오몽소주도 방금 전에 빙가 사달라고 하질 않는가?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네, 고맙네. 담배 다 빨았으니 꺼져주시게, 세노교. 네, 영광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랏. 꼬마, 무슨 일이야? 아유, 라디오소저 오랜만이세. 꼬마! 잠깐 방송 중에 미안하지만 중요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소식? 뭔데 뭔데? 아, 이걸 꼭 전달해줘야 되겠더구려. 어?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시오? 오늘 무슨 날이냐고? 어. 오늘? 아, 어떻게 오늘을 잊을 수가 있겠어? 그래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소저? 아, 진짜. 아, 근데 오늘은 약간 동작 그만. 전에 뭐 검색하고 있는 거 같소?
아, 나 허기허기. 아, 깜짝 놀리지 않았는가? 에이, 라디오 소재가 설마 치졸하게 취해서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거라고 소가는 믿지 않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잠시만. 아, 근데 약간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뭘 축하하는데, 소재야? 아, 오늘은 바로. 그레고리 력으로 327번째, 윤년일 경우 328번째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하네요. 근력 감사의 날이라고도 하죠. 아, 장난이지. 아, 장난이지. 아, 장난이었지. 그럼 그런 걸 후관도 잔일 믿고 있어. 여러분들 오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신이즈 반공학생 의거가 발생한 날입니다. 백범기군님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해방된 조국으로서 한국하시면서 국민들의 개성환경을 열었다는 그런 엄청나게 뜻깊은 날이죠, 여러분들. 야, 진짜 뜻깊다, 그치? 임시정부가 뭐예요? 미래를 스포해버렸네? 아... 뭔데? 왜? 아니, 잠깐만, 왜 임시정부가 메꾸려지는 거죠? 오늘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가 보구려. 아, 맞아. 다름이 아니라? 대감님 아예! 소관에! 우리가 친구네 집게 된 날이지! 됐다, 자네한테 뭘 바라는가. 이래서 하얀 머리 짐승은 믿지 말아야 되거늘. 하얀 머리 짐승은 알고 있었어, 대감님아! 오! 대감님아, 유튜버 10만 명이잖아! 잠깐만, 자네 잠깐 방송 좀 들어가 보겠네. 누가 얘기 준 것 같은데. 아니, 거든! 웃기지 마! 그렇다고 일단 정상 침착해 주도록 하겠소이다. 아, 어찌됐든 유튜브 후모자가 10만 명이 된다는 게 큰 의미지 않소이까, 전기수들한테. 아, 그치, 이거 엄청난 의미지. 그래서 혹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좋은 날에. 아, 한마디? 대감님아. 앞으로도 유튜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아니야? 이걸 말했던 게 아니야? 아니, 얘기해보게. 자네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진짜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말투 같거리야. 와, 어디 처음 만난 사람 같소이다. 어쩜 말하는 게 그때 그 수준이구려. 네 앞으로도 유튜브 열심히 키워가지고 나중에 네 메카는 내가 깰 거니까, 네 채널은 내가 인수할 거니까 열심히 목 닦고 잘 이쁘게 채널 키워보라고 말하고 싶었다. 미친놈 아니야. 하여튼 고맙소이다. 아유, 대감님아, 좋은 소식 하나. 무시여. 방금 전에 영랭이라고 링도백이 레카가 있는데 레카 친구가 어떻게 끄는지 알려주겠대. 레카, 렛츠고! 뭔 소리야! 잠깐만! 렛츠고! 그간 평안하셨나이까? 그녀 그간 평안... 했나? 어째요, 이 소신의 통화를 받으셨나옵나이까? 아, 대감님, 저희 사이에 무슨 이렇게 일을 차리시고 그렇습니까? 아니옵나이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 소신이 연락을 드린 이유가 유튜브 흠모자를 오늘 10만을 찍게 되어서 축사해줄 인원들을 납치하고 있었사옵나이다. 납치요? 인맥이 없다 보니 인맥을 메꾸는 중이었사옵나인데 참으로 감스러울 따름이옵나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대감님이 이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근데 금방 성장하실 것 같은데. 아, 어림도 없는 소리옵나이다. 대상단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찌 이 조그만한 소방의 신하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사사로이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 감축들이 옵니다. 꽃핀서도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셔야죠, 대감님. 20만. 아, 이게 농이 지나친 듯 싶사옵나이다. 대한민국 백성들 다 합치면 5천만인데 어떻게 20만씩이나 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대감님, 요즘 시대가 월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선만 보시면 아니되옵니다. 역시 소적께서는 훌륭하신 듯 싶사옵나. 역시 그렇죠. 대한의 백성이라면 외아버지를 해야 된다는 걸 이 소신이 깜빡한 듯 싶사옵나이다. 네, 그럼 20만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여 같은 조언을 들으니까 금방 20만도 도달할 듯 싶사옵나이다. 부디 더 좋은 기회 때 한 번 더 뵀으면 하옵나이다. 네, 감축드리옵니다. 아유, 조심히 들어가시옵소서. 네. 위험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가 아시는가? 무슨 날이죠?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인데 혹시 자의소주는 아는가 싶어서. 아니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 경천 지동할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소. 생신이시구나. 아닐세. 아 뭐야? 뭐 아 뭐야? 반말을 할 건 반말하고 존댓말하면 존댓말 하고 싶다. 소간말로 말하긴 조금 부끄럽게 나오네만 소간이 네네네. 유튜브 후보자를 10만 명이나 모았네. 오늘. 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아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다 연락 돌려가지고 축하의 말 할 때까지 안 끊었네. 수고하세요. 머리 바랄 때부터 알아봤다. 저놈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아 농담. 아 그래. 아 거기까지 들렸는가? 머리 파랄 때부터 알아봤다고요? 아이 뭔 소리야. 야 머리가 파란 자들은 소관이 잘 알고 있네. 상서로운 머리카락의 색깔을 보아하니 하늘의 뜻을 받은 것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럼 푸른 하늘은 있지만 노란 하늘은 존재한 적이 없지 않소? 노을지면 노란 하늘 아니야? 아 그렇죠. 융통성이 개불.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대관님 같은 경우는 책을 더 많이 보셔야 되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또 글문서를 보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 윤당하오. 맞네. 윤당하오 마인다. 아 럭키 손자. 아니 여보세요. 어허 대감. 아 미안하오 집중하느라. 아유. 근데 왜 부르셨어요? 저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인 거 아시오 럭키 손자? 오늘? 잠시만.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이 있어요. 11월 23일. 아 사실 어제지. 어제? 아 아직 아니요. 아 오늘이구려. 죄송하지만 치매가 걸리신 거 아니신 거.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신. 무슨 말인가 못한데. 아니 그래서 무슨 날인데요? 12월 23일이 무슨 날인가? 아니 로키소저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조선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날인데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네 소저. 잠깐만 매국노가 되는 뭐 질문입니까? 어하 매국노라니 그 이상이요. 어? 어 무슨 날이지? 확실하게 그거다. 뭔데? 유추해볼게요. 어 일단 나한테 이득인 건 아니야. 본인한테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아 그 당연한 소리 하지 말게. 그 소리 아니, 뭐... 이거 봐! 이 허풀이 형감님 봐봐! 아 그럼 소자 그럼 단서를 주겠네. 그거랑 관련돼서 연락했던 전기수들 목록을 읊어주겠네. 뭐 대감님 그렇게 친구 많지도 않은데 뭐 끼켜봤자 뭐 이호몽 뭐 저기 남궁혁 앵보 뭐 라디오 뭐 그런 사람들 아닌가? 아니면 또 뭐 마인크래프트 하고 계신다 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오? 하면서 거기서 조금 또 티내는 거 말고는 뭐 없었겠죠 뭐. 그럼 단서랄 게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자네 말한 인원들 전부에다가 꽃핀 소주 더하면 되네 꽃이요. 바로 소관이 유튜브 후보자를 10만 명 모은 날이게. 아 10만 명 됐어요? 그럼 오늘 됐어. 오마이갓 그럼 이제 실버 버튼 받는 거임? 은단주 받는 날이요. 와. 아 그러니까 박수. 그렇지. 박수 합시다, 아 그구려 3시간 만에 연락 닿긴 했지만. 아 뭐 오늘 안에 축하해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닌가. 내일보단 낫긴 하지. 아하. 어 진짜 10만 명이네. 그러네. 사실 또 유튜브 하면 럭키 소주 아닌가. 아 또 이상한 기숙 숭배하신다 어르신. 아 어디서 배워오신 거예요? 너무 달달하던데. 다름이 아니라 여기 또 럭키 소주가 조그맣게 축하를 해주면은 또 훨훨 날아갈 수 있을 듯 돼가지고. 아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너무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뭐 보면은 대한제국 관리가 불어주는 2024년 수능 한국사 해설 뭐 보니까 사실 럭키 소주를 보면서 많이 배웠었네. 야 남의 뼈까지 우려먹는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어? 양아지랑 양놀 잘 팔아놔가지고 그 조회수 좀 챙기셨던데 이거. 내가 거기 얼마 쓴 줄 알았어. 뭐 축하해주러 와줘서 고맙고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오. 아유 들어가시오. 10만 너무 축하오. 아유 고맙습니다 럭키 소자. 아유 경사 났는데 그 떡이라도 돌리시오. 어떻게 말하는 게 다 똑같구나. 아하 대감. 고얀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감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요. 이미 민심 조절했네.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애들 떡이나 좀 더 주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들어가시오.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10만 축하 기념 끝!